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요즘 행복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듯한데 한편에선 이 거부감을 주면 안 된다며 말조심 경보를 내렸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가 행복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승리가 피부로 느껴진다고도 했습니다. 됐나 문재인!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대통령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송민순 회고록으로 불거진 안보관 논란은 대세에 영향이 없다는 게 자체 상황 판단입니다. 봄날에 치러지는 대선의 북풍은 이제 미풍이다라는 것으로 저희들 알게 됐습니다. 다만 자만은 금물이라며 대세론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입조심하자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글이나 말, SNS의 의견 제시와 같은 것을 자제하고 문재인 후보는 오늘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실천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광화문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꾸리고 북악산과 청와대는 시민들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로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광화문 광장의 자리를 재조정해 민주광장의 역할을 강화시키게 했다고 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는 자연 생태기지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문 후보는 저녁에는 충남 천안에서 유세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감사합니다.